네,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보통 일단 정답은 3번. 자, 보세요.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자, 대금은 보통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맞습니까? 을이 갑한테 주는 거죠. 이제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병한테 주라. 그래서 을이 수락해서 간다는 얘기죠. 자, 1번 지문은 29번은 수익 의사표시 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병이 무슨 표시를 했기 때문에 수익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했죠. 따라서 다시 또 갑을이 만나서 감액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병한테는 뭐 하잖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맞는 질문이 됩니다. 아시세요? 이전이라면 뭐 할 수 있는데, 미치겠지만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자, 을이 돈을 안 준다. 자, 병이 해제권 할 수는 없죠. 니는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있을 수가 없죠.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 을이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당사자 갑 또는 을 기준 판단하지, 누군 아니다. 그래서 디귿 질문은 틀렸고. 리얼,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 매매계약을 뭐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리얼 X죠. 자, 그럼 다시 또 한번 착오는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네? 착오 위치는 어디예요? 3번이죠? 3번이죠? 그럼 둘이 뭐 했어요 지금?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이 3번, 이 3번은 갑하고 을 간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을이 계약을 뭐하면? 계약을 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몇 번으로 가는 걸까요? 네? 2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시세요? 출발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도 있고, 출발이 몇 번이었다가 3번이었다가 몇 번으로 와요? 2번. 그러면 무효가 됐죠? 그럼 이거 들고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3자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네? 이 계약을 뭐요? 이거 후 뉴 페이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뭐예요? 이 계약 자체가 그러면 이 계약 후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계약 차고 이 당시부터 계약서 안에 있었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후가 없어. 이미 이 계약 자체에 있었던 자니까 갑은 이 계약을 모아놓고 취소하더라도 병은 보호받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야? 있다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목을 잡아볼게요. 뭐를 위한 계약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이 지금 이 계약이 몇 조이거나 107조 무효이거나 아십니까? 또는 108조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109조 뭐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거나 110조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이거나 이런 계약을 체결한 후에 뭐예요? 이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이미 무슨 당시부터 이 계약 당시 수익자로 이미 존재했던 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무효가 됐을 때 대항할 수 있겠죠. 통정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하다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대항할 수가. 이거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도 나온 적 있으니까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107조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108조 무효가 되거나 109조 차고 사기 강박이라 할지라도 이 제3자는 이 계약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니까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약이 있는데 자, 선의의 상속이 나타났어요. 무슨 상속이냐? 보호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건 누가 아니에요. 같은 종족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또 와가지고 뭐 하면 입양됐는데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시세요? DNA가 뭐하다? 같다. 29번, 3번. 해놓고 또 1번 쓰는 사람도 있죠. 왜? 지문이 길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 그러니까 지문이 길 때는 물음표에다가 맞는 거, 틀리는 거.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수험생은 맞는 거 할 때는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고 틀린 거 할 때는 뭐다 물음표에다가 X 쳐놓고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또 까먹어. 그래서 맞힐 수 있었는데 뭐한다? 틀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한 건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거기 지문이. X 아니야? 지금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답을 맞히는 사람도 있어 없어? 제각기야. 그러니까 책각에서 맞힌 경우도 있어요. 29번, 3번이었고요. 다음 30번. 정답은 2번? 잘못했나? 아, 미안합니다. 5번. 미안해요. 자, 보시면은 30번 5번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금전을 뭐할 경우? 반환할 경우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 맞죠? 자, 2번은 부정이니까 다시 긍정으로 가야 되겠네. 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봅시다. 1번은 무슨 행위죠? 정기 행위.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뭐 했다? 표시했다. 표시했죠? 그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취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적법하게 뭐 했다고 했어요? 다시 또. 철회. 그러니까 동의해줬던 거죠. 그럼 다시 원위치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본래 이행 지체죠. 그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뭐야? 없죠. 이 말은 뭐 해야 된다?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다니까 2번 좀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이행 불능은 해제하기 위해서는 동생 관계는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것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이행 지체. 변제기, 변제기일 때 최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독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던져서 이행 지체 빠트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변제기, 변제기 동생 관계 쓰는데 이행 불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갖고 오는 거니까 그때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되는 순간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 거죠. 근데 다시 또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논리 모순이죠. 따라서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 해제로 소멸됐음을 뒤로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형성권이 되었습니다. 30번은 정답 몇 번? 5번. 자, 돌려줄 때는 이자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받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받은 날. 30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정답은 1번.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뭐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계약은
맨날 썼을 거예요. 약정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급해도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다 줘야지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걸 이제 포장한 말이 요물계약. 따라서 이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또 말을 붙이면 이행의 준비 단계에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고 이행에 뭐가 된다? 이행에 뭐요? 착수가 되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붙여 간 겁니다.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반드시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이에요?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응? 계약금 계약은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네? 또 까먹었어. 전형, 비전형, 낙성, 유물. 기억나세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있잖아요. 그러면 전형 계약의 대표가 매매, 낙성이죠. 전형, 낙성에다가 매매 두고 비전형하고 유물 계약에다 뭐 두면? 계약금 계약 두면 딱 틀어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야? 비전형으로 뭐다?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 그 매매가 주면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 따라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지. 동시란 말은 환매에서만 쓰세요. 그래서 10월 달에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특강 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보니까 학교를 벌써 잡혀 있더만. 그죠? 그래서 10월 21일 날. 일요일입니까? 예? 10월 21일일 거예요, 막. 일요일 한번 하고 그다음에 10월 며칠? 20일? 23일입니까? 화요일 있습니까? 화요일? 예? 이렇게 두 번. 네? 20일은 월요일 아니에요? 화요일. 아니, 바로 또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6일날, 며칠날? 16일날 예비 수집을 할게요. 16일날 시험 보고 나서 오후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워밍을 할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이렇게 3회 해가지고 뭐야? 이때는 몇 점? 이거 두 개 더해서 몇 점 반드시 맞아야 되고, 40점이 되고,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60점. 그 이상 대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훑을 거예요. 조문도 한번 훑어보고, 못 읽고, 조문 있잖아요, 조문. 조문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조문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별거 없네. 처음 보니까 별거 없는 정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뭐야? 기출도 보고, 뭐도 보고, 규주도 보고, 중요 판례 봐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전부 다 해버릴 거예요, 전부 다. 아시세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란 얘기. 그래서 16일 먼저 뭐 해보고, 예비 수집을 하고, 워밍 해가지고 뭐 할 건지 설명드리고, 두 번 나눠서 해드릴게요. 별도로 시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30 몇 번이다, 정답? 3번. 매도인하고 뭐하고? 매수인.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권은 왜 그렇습니까? 대금을 다 뭐야?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금 이자가 붙을 이유가 뭐야? 없지만 가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돈을 다 뭐 했으면? 줬으면 누구 거다? 매수인. 이건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구나, 또. 계약 성립, 계약 효력, 계약 해제. 채권법, 계약법 순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6개 타이틀이야. 계약 성립, 약정 성립한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못했을 때 해지 나오잖아요. 계약 성립, 뭐야? 계약 효력, 계약 해제, 해지,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는 임의 규정. 무슨 규정?
그러니까 특약 달면 되지. 뭐 인도전이라도 누울 거. 너 가져라 매수 신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밑자 본전 아니에요? 계약하면서 인도전이라도 너 과실 더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뭐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울 거야? 매수 신고. 아셨습니까? 단 조문상 특약이 없으면 뭐다? 인도전은 누울 거고. 매 도인 거고. 인도전이라 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울 거다? 매수인. 32번은 정답 3번. 33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권리 전부가 누구 것? 타인 것. 아기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제하는 이유가 뭘까? 별거 없어요. 돈 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수인은 돈 주고 매도인은 권리와 물건을 주는데 권리 전부가 타인 건데 못 넘겨주게 되면 혹시 매수인이 준 돈 있으면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해제해서 돈 돌려받겠다 그 얘기. 1번이 정답인데 1번 건너가면 정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그게.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악의 매수는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안 되죠. 근데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잖아요. 몇 번? 2번 있잖아요. 2번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됐어요. 그죠? 갑이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었고 병이 뭐가 돼 있었고 가등기 돼 있었고 이 상태에서 샀죠. 이렇게 누가 샀다? 을이 소유권 넘겨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뭐가 돼버리면 본등기가 돼버리면 그죠?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죠?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쓰는 담보 책임은 자 권리 전부가 타인 이거 쓰지 않습니다. 네? 이때 뭐 쓸까?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들어가요. 무슨 책임이요? 이 저당권 행사 같은 경우는 아기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아기가 해제 플러스 손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어디 간다고요? 해제다고 뭐 한다? 손배. 그래서 이번 지문에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른 계약을 뭐 하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갑이 소유권이 있고, 자, 을 채권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 이때 병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저당권을 알고 살까? 모르고 살까? 알고 사요. 아기야. 그래서 병이 돈 5억을 주면서, 뭘 주면서? 5억 주면서 이거 갔어. 이거 뭐하라? 돈 줄 테니까 이거 뭐하라? 지우고서 깨끗한 부동산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억을 미리 뭐 했는데? 줬는데 이 갑이 이 5억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죠. 이 병은 제3취득자죠. 무슨 자? 3취득자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해. 제.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무슨 매상까지? 손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 주고서 갚으라는데 지가 딴 데 썼으면 날라갔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는 아기가 모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는 독특한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3번처럼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원 병 저당권이 있고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을 대금해서 뭐 했다면 공제하고 샀다면 저당권 실행되는 것은 산 사람 문제죠. 담보 책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병소인데 계약 당시 갑이 이를 뭐예요? 알지 못했다. 을이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갑은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매도인의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지역권이 존재했는데 지역권이 없다면, 네, 안떼는 담보 책임으로 쓰면 안 되죠.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경우는 악인은 절대 물으면 안 됩니다. 누구만 물어요? 선익. 네, 33번은 정답 몇 번? 1번. 네, 34번은 정답이 4번.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이 물권이 된다? 물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채권이야. 물권적 성질을 갖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자, 동의 없이도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아니다. 동의 맡아야 된다. 어느 게 맞을까? 임차권이 등기가 됐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을까? 동의 맡아야 될까? 동의 맡아야 돼. 그 물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한다?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물권화라고 그래요. 물권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지. 물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4번은 정답이 4번. 네, 35번은 옳은 지문이 뭘까요? 2번? 잠시만, 몇 번? 2번.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고 종료. 세 번째, 임차권에 기해서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에 기인한 물청은 없어요. 임차권은 뭐가 아니고 물권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자, 네 번째 질문.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됐을 때 임대인은 전체에 대항할 수 없다. 나눠봐야 돼요.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뭐하고 임대하고 을이 병한테 뭐했다? 전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이 없어서 갑이 을한테 무슨 통고했다? 해지 뭐했다면 통고했다면 이 사실을 병한테 다시 뭐 해야 돼요? 통지할 의무가 생겨요. 이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통지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없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번째 질문은 뭐라고 됐습니까? 해지 통고했을 때 임대인은 전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나눠봐야죠. 통지하면 뭐 할 수 있고 통지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약정 없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익이 연체가 돼서 뭐가 돼서 혹시 연체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죠? 해지 통고 아니고 뭐죠? 해지. 이때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해지 통고할 때는 무슨 의무가 있는데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뭐 됐을 때는 해제했을 때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이건 누가 알려줘야 돼? 이런 것들은 누가? 을이 병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마시면 안 된다. 뭐하고 뭐? 네, 35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정답 몇 번? 2번.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정답이 3번. 논리 모순이지 않을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했던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뭐 했다? 상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 논리 세웁시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뭐였다고요? 자, 주인께서 보증금을 안 줍니다. 뭐 한다고요? 자, 임차인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떤 임차인? 아, 여유가 없는 임차인과 여유가 있는 임차인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셨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돈 받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없을 때는.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죠. 네? 그러면 경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집어넣는다? 이때는 을이, 을이 특징이 을이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도 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점유를 뭐하지 않고? 그럼 원래는 변제기 변제기일 때는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되는 게 맞죠. 이행지에 빠뜨린다고 만약에 점유를 이전해 준 순간 너는 죽죠. 그래서 특별하게 다시 을은 뭐 하지 않으면서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자 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 의무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 보세요. 뭐라고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즉 뭐죠? 점유를 넘겨주지 않고도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 전세권은 뭐에 빠뜨려야 돼요? 어떻게 할 때는 반대 의무 제공해야 되겠죠. 등기 말소도 줘야 되고 플러스 뭐예요? 목적물 반환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리면 되는데 특별법은 뭐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경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들어가서 확정일자 있으면 무슨 면제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이야. 무슨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뭐 해놓고 등기부에다 기재해놓고 뭐 하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자, 이사한 다음에 다시 임차인이 임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얘기하지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또 항변할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동시행 관계이다. 이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립니까? 이미 이사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지체야.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 반환 무슨 관계가 아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의 여유가 없을 때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36번은 3번이었고요. 37번. 틀린 것은 정답은 5번. 다 틀렸어요. 기억지문은 일부 개축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 지금 했네요. 지금 방금 전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반대 의무 이행이 뭐죠? 건물을 비워주는. 이건 똑같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 건물 비워주는 거. 점유 이전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 아니라는 것. 다음, 디귿.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또 사업자 등록하면 과거에 돌아가면 안 되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리을 지문은 상가 건물에서는 없어요. 이건 어디만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만 사실은 관계 얘기가 나온 거지. 상가 임대차에서는 뭐다? 사실은 관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문제 풀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일반법 임대차. 특별법 주택 임대차. 특별법 상가 임대차 다 맞으면 몇 개일까? 둘, 셋, 넷. 한 네 문제 되겠네. 그래서 37번은 몇 번? 5번. 네, 38번. 정답은 1번? 몇 번이요? 자, 소비 대차에서 출발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가 있고 등기 등록됐을 때 가담법을 적용합니다. 무슨 대차요? 소비대차. 그러면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가 있었죠. 매매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 가등기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대 무슨 대차?
그다음 폭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폭리라는 것은 뭐예요? 담보로 들어온 이 부동산 가액이 뭐보다? 뭐보다 차용액하고 뭐예요? 플러스 이자보다 뭐해야 돼요? 이렇게 초과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폭리가 되지. 그 이름 지금 뭐랬습니까? 거기 대물 반환 예약 당시 담보물 가액이 차용 이자보다는 뭐하다고 미달했다고 했잖아요. 미달하면 뭐가 아니에요? 폭리가 아니죠. 그래서 폭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35번 몇 번? 1번. 네, 39번은 숫자 장난쳤습니다. 39번은 4번. 구분서재가 5인이 아니고요. 10인. 아십니까? 10인. 40번. 정답은 4번. 몇 번? 중생형. 무슨 형? 아니, 통째로 기억하세요. 중생형은 손 뼈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매수인 되는 경우에요? 네?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매해서 매도인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무슨 형? 항상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소유자야. 명의신탁 무효, 매매는 유효. 물권 변동은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무효. 따라서 항상 누가 소유자? 매도인.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돈 주고서 수탁자가 움직일 때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하고 그 명시탁은 반드시 마치려고 노력하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얘가 뭐뭐 관계없이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돈 주고서 수탁자가 매수인 됐을 때는 뭐 한다? 선일 땐 유효고 악일 때는 무효다.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40번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시험 보기 전까지 뭐예요? 억지하지 마시고 너무 목표를 높이 짓지 마시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 두시고 공부하세요. 네, 포기 안 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